7시 46분 화요일 아침 7시 46분에 다시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못하는데요. 9시 1분 발 ITX 새마을호는 전선 매진이네요. 그 앞뒤로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뭔가 좀 특별한 기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아니면 단체로 누가 뭐 예약을 했든지. 보면은 모든 열차 발매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9시 1분 KTX 이음. 아, 저 강릉 가는 거구나, 이음. KTX리. ITX가 아니라 KTX EM이네, 이게. 예. 그냥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뭐, 그래도 뭐, 제법, 예. 지금 7시 49분 부산행 KTX, 53분 대전행 봉화호, 57분 부산행 KTX, 또 8분 뒤에 있는 거죠. 8시 1분 강릉, 또 10분 뒤에 235 9235는 중년 포항행이군요. 그런데 이제 저 KTX 선천 저거는 가운데 예를 들자면 동대구 같은 데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중년 상태로 끝까지 포항까지 가는 열차네요. 저 이제 번호를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적은 때라면 아마 뒤에 건 떼야 낸다든지. 오랜만에 쭉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뭐 서울역에 뭐 워낙 자주 와서 여기 뭐 서울역 출발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까지 이동하는 장면은 좀 너무 좀 상투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찍어보죠 뭐. 오늘의 행선지는 이제 부산도 아니고 포항도 아니고 이제 대구인데요. 대구 동대구까지 일단 가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업무상 대구를 방문하는 거라 그렇게 뭐 마음이 가볍거나 편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조금 일찍 가서 개인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잠깐 개인 시간 갖고 바로 이제 업무에 몰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업무가 끝나면 또 바로 또 서울로 또 올라와야 되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의 일부로서 이제 기차를 타고 하는 왕래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더 마음도 더 편하고 재미있죠. 가만 보면 이제 출장 일정은 거의 부산 대구입니다. 부산 대구. 부산 대구 외에는 정말 드물게 드물게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를 업무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결국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건이 있어야 가는 건데요. 자, 이쪽 사면 또 오랜만에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그렇게 많이 변하지 못했겠죠. 요 일대 빌라 한 채 막 갖고 있어도 참 좋겠는데 장래를 보고서 지금 이 일대 빌라는 이제 이미 가벼운 마음으로 사기에는 글렀죠. 이미 뭐 얼마큼 다 올랐을 테고요. 지금도 좀 투자 가치가 있으려나? 앞에 소년 소아 청소년과로 유명한 소아병원 종근단 건강업을 관련 있는 모양이구나. 저기 이제 궁지북단 극장이 있고요. 저쪽 위에 산 위에까지 빌라들 볼만합니다. 이런 데 빌라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빌라가 아니라 뭐 요즘 인기가 없다는 오피스텔이라도 뭐 저 수익성이 떨어진다 어쩐다 뭐 얘기하는데 뭐 그 수익성이 떨어진 것도 뭐가 있어야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뭐 떨어질 수익성이 없는데요 뭐 수익성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말할 그런 계제가 없는데 뭐 여기는 이제 공항철도 이건 사실 이제 어디 외국에나 나가야 타게 될 텐데 언제 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그 뭐 해외여행은 이제 많이 그 회복됐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해외여행 다니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이제 저는 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가지고 당분간은 좀 해외여행이 좀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여행이라고 해도 주로 이제 기차,
기차 여행을 하는 게 주 개인적인 포인트인데, 기차 여행하고 이제 역사 유적, 이게 개인적인 포인트인데 쉽지 않게 됐습니다. 8시 7분 차 포항행을 타야 되는데 이제 불이 들어왔는데 플랫폼 번호는 아직 안 됐네요. 바로 4분 뒤에 8시 11분 부산행이 있는데 저게 수원경유. 깜빡깜빡 하면 뭐해. 플랫폼이 이시가 되지. 지금 뭐가 하나 도착한 모양이네요. 지금 뭐 사람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쪽에 공항철도 서울역 고신터미널. 그러니까 이 공항터미널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하로. 아, 대전에서 KTX가 도착했구나. 일종의 이제 통근용 KTX네요, 이거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굉장히 사람들 많이 탑니다. 대전에서 통근용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8시니까 대충 한 7시쯤에 대전에서 출발한 열차. 통근열차를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릉행이 11번 플랫폼? 아, 이거 바뀌었네. 옛날에는 강릉 동해 이쪽에서 탔는데 저쪽 11번으로 옮겨가고요. 4번. 요게 그 방금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한 KTX입니다. 아, 이게 이제 대전에서 올라온 다음에 회송에서 여수 엑스포행 505호 열차가 되는군요. 서울역 출발이 되는 모양이다. 요게 이제 강릉 가는 KTX 2음 열차. 없잖아. KTX 2음 열차 805호 열차 강릉행 차입니다. 저쪽에 일반 열차 하나가 출발하네요. 부산행 공화호 대전행인가요? 대전행 공화호인가요? 그렇습니다. 7시 54분 출발하네요. 진주행 또 22분에 205호 열차가 진주행 있고요. 1번 4번 플랫폼.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오신 분들은 무슨 열차를 타고 올라온 걸까? 아, 이것도 KTX 막 도착한 거네요. KTX 저거 여걸 도착한 거. 그게 요게 이제 진주행 열차가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회송원에서 포항도 가고 여수 엑스포도 가고 진주도 가고 그러는군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분들이죠. 정말 활발합니다. 4번 트랙. 차가 아직 안 들어왔죠? 7분. 자유수행 인력, 광명, 천안하산, 옥송, 대전. 자유석을 한 장씩 싣고 가는구나. 달고 가는구나. 저 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타네요. 요거는 궤도 검측자.
Today's data is safe tomorrow. 하하, today's data is safe tomorrow. 네, 좀 영어로서는 좀 어색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측차. 네,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찍으려니까 약간 앵글이 네, 조금씩 해서 이렇게 네. 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